아프리카 빙그레이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2-0으로 승리를 거둬 한국 시리즈 3연패를 위한 힘찬 시동을 걸었습니다. 해태는 광주 홈구장에서 개막된 오늘 1차전에서 에이스 선동열이 선발로 나와 8회까지 빙그레 타선을 3발 3안타 무실점으로 막고 타자 전원에게 삼진을 뽑아내는 등 메이닝 8-3진을 기록하는 위력적인 투구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선동열은 완봉승을 앞두고 손에 물집이 생겨 8회에 강판하기 전까지 탈삼진 14개를 기록해 최동원이 84년에 세운 한국시리즈 탈삼진 기록을 갱신하면서 오늘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해태는 5회까지 빙그레이 천적 투수 이동석의 구유에 눌려 빈공을 펼치다가 6회에 톱타자 이순철이 펜스 중간을 넘기는 솔로 홈런으로 선제점을 뽑아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어 해태는 7회에도 지명대타 김준환이 3루 베이스를 빠지는 2루타를 쳐낸 후 서정환의 안타로 홈을 밟아 다시 한 점을 추가해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이로써 해태는 7전 4선 승자로 펼쳐지는 한국 시리즈에서 먼저 1승을 거둬 유리한 입장에 섰습니다. 빙그레 이글스가 한국 시리즈 무패를 기록하던 해태 김정수의 첫 패배를 안기면서 3패 뒤에 2연승에 시리즈 대역전극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빙그레는 오늘 잠실에서 벌어진 5차전에서 선발 투수 이상군이 7회까지 해태의 막강 타선을 5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내는 호투를 발판으로 5-1로 낙승했습니다. 이번 한국 시리즈 들어 부진했던 이상군은 오늘 절묘한 볼배업으로 고비마다 해태 타선을 범타로 처리해 한국 시리즈 첫 승리를 낚았습니다. 빙그레는 1회 해태 선발 김정수를 4번 김한근이 공략해 선취점을 뽑고 5회에는 6번 유승환의 좌월 솔로 홈런에 이은 연속 안타로 넉 점을 추가해 5-0으로 앞섰습니다. 해태는 7회 빙그레 구원투수 한희민으로부터 한 점을 만회하는 데 그쳤습니다. 빙그레는 1번 이정훈과 6번 유승환이 3타수 2안타를 때려내는 등 안타수에서도 10-7로 앞섰습니다. 4차전에서 전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해태는 오늘 김정수와 이상윤, 방수원 등 에이스급 투수를 투입하고도 패함으로써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앞으로 1승을 남긴 해태는 내일 선동열을 선발 등판시킬 것으로 보이고 빙그레는 이동석, 김대중으로 투수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